제10차 총회 중앙위원회가 케냐 성공회 아그네스 아분 박사를 신임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WCC 중앙위원회는 지난 8일 폐회 예배 직후 열린 중앙위원회 모임에서 케냐 성공회 소속 평신도 지도자인 아그네스 아분 박사를 만장일치로 신임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아붐 신임 의장은 WCC 역사상 처음으로 아프리카 여성 평신도 출신 의장이 됐습니다. 아붐 신임 의장은 세계교회가 하나 돼 미래를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 나의 기도라며 WCC는 모두가 지속적으로 희망과 비전, 예언자적 사명을 함께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의장과 함께 중앙위원회를 이끌 공동부의장에는 메리 스완슨 UMC 감독과 게나시스 사시마 콘스탄티노플 에큐메니칼 총대주교가 선출됐으며 함께 선출된 25명의 실행부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배현주 교수가 포함됐습니다.